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지 못하지요. 네. 안녕 못해서 이리 질까 나와가지고 이리 다 이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. 네, 맞아요. 아, 강릉의 소리를 들려줘야 되지 않겠어요? 맞습니다. 이 서울의 소리가 이리 멀리서도 왔는데 우특 강릉서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 없어서 이리 강릉의 소리를 좀 들켜주려고 이리 나왔거든요. 이 아까 소리기를 하도 질러가지고 내 목소리도 아까워. 이제는 하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내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내 에너지를 좀 아끼려고 그러거든요. 제가요 이 강릉사는 정 불링일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발대식 할 때 몇 마디 지그랬거든요. 그랬더니 그거를 또 요 강릉사는 또 어르신이요 냅다 온 사방 또 둘러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또 냅다 보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니 많이 이러면서 강릉서 살고 있어요. 아 이리 되겠어요? 내가요 지금 이 방송을 또 그 어르신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니 50이 넘은 딸을 우때 잘 키운지 못 키운지 그러고 얘 남의 자식 갖고 얘기하는 그 어르신 쌈판대기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나를 직접 좀 찾아와주. 우리 아버지 이제 다 나이 드시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가지 말고 나를 좀 만나러 와주시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. 맞죠? 쌈판대기 보여달라! 나는요 사실 강릉 시민들한테 얘기를 좀 하고 싶어 그래요. 아니 강릉 사는 게 사실 참 나는 좋거든요. 바다도 좋고 공기도 좋고 또 이래가지고 강릉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이 우뚜된 게 이제 살 수 있겠어요? 못 살아요. 아니 화력발전소를 저리 갖다 대고 공기를 다 아니 80, 9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먹겠어. 지금 10살 20살 되는 큰 언나들이 더 많이 마시겠어. 언나들이 다 마실 텐데 그거를 괜찮다 돈이 다 최고다 이리니 못하면 좋소. 나는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아주 우라통이 터져 죽을 지경이래요. 아주 화병이 터져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들도 그죠? 그래서 여기 와서 이리 지거리니 그래도 좀 속이 좀 툭 트죠? 그리니요 우타우 그래도 나라가 망해도 백성들이 다 살고 백성들이 다 나라를 지키는데 이런 거를 우리 알아주겠죠? 아 1년 만에 이 세상이 싹 조져놨는데 앞으로 4년을 우터도 살아야 돼요. 이 살아 되겠소? 못 살겠습니다. 못 살지요? 오죽하니 내가 이리 다 먹고 살기 바쁜 나도 나와가지고 이리겠소. 다들요 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래요. 그죠? 예. 지도요. 네 그래요. 그, 이 근데요 제일 열받는 이 후쿠시마 이 방사능 오염수가 곧 풀린다는데 아니 화력발전소 저거 정동진 지나갈 때마다 저기 제 괴물인지 아주 무서워 죽겠는데 이제는 뭐 바닷가에서도 헤엄도 못 치고 아 소금은 우타우면 좋소. 우린 다 싹 죽으란 얘긴데 아니 얼마 전에 뭐 동물농장에 나와가지고 뭐 개새끼들 뭐 새로미 애비니 뭐 이거는 도대체 우리 국민은 그 개만도 못한 취급하고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대통령 할 수 있겠어요? 아니요 못하죠? 우리 좀 어떻게 좀 해봅시다 좀. 네, 우리 강릉 시민들이요 좀 부끄럽다니요. 이게 아 60%가 넘게 찍었지 않소? 얘 앞으로도 찍을 거래요? 아니요 참 큰일이래요. 큰일이래요. 아니래요. 난 강릉 사람으로서 진짜 부끄럽고 민구시럽고 창피시러 죽겠어요. 이제는 좀 정신 똑딱이 차려가지고 좀 바꿔봅시다 좀. 그죠? 이 강릉이요 언제까지 이래가지고 살려라 그래요. 뭐 권성동이 아니면 뭐 다 굶어 죽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는 좋은 거 한 개도 못 봤어. 난 내한테 하나도 좋은 거 모르겠더라고. 그죠? 맞아요. 우리 좀 깨납시다. 우리 강릉 시민들이요. 예?
아니 정신 똑대기 차리고 우리 언나들이 좀 생각해봐요. 좀 부끄럽지 않은 우리 어른이 좀 돼가지고 좀 표를 좀 잘해봅시다. 좀 표를 좀 잘 찍어봐요 좀. 맞아요. 그죠? 야, 이 멀리서 와가지고 뭐 인제보니 뭐 서울서 온 게 아니고 뭐 충청도서도 오고 뭐 대구서도 오고 뭐 이 멀리서도 이래 오는데 여 사는 사람들은 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러고 있는데 이게 다 결국은 우리 아들한테 다 가요. 맞아요. 이거를 참 빨리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애가 말라 죽겠어. 이제는요 뭐 계속 지그리질려면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할 수도 있지만서도 나도 이제 맥이 풀리고 좀 집에 가서 해야 되겠어요. 앞으로 또 계속 쌓으려면은 또 에너지 비추고자 해야 되겠죠. 예. 예, 뭐 지거리려고 저거 왔는데 한 개도 뭐 뭔 소리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좋소야. 아유 그래도 지운이 나네요. 우리 힘내봐요. 고맙소야.